방사발령공지서 지방시설사무관 첨기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4,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의 임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에 따라 그 직을 위한 2024년 6월 30일 구청군수 한유천. 고생 많이 했어. 잘 지내고. 잘했습니다. 정말 어이구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울지 마. 잘 지내. 바로야. 잘 지내. 고생 많이 했어.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 고생 고생 많이 했어. 잘 지내고. 애쓰셨어요. 저희 환경 과장님, 청기석 과장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과장님은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감사와 사랑, 배려로 이렇게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퇴임하셔도 바깥에 나가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렇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과장님. 환경과 내수면팀 주무관 어태성입니다. 청기석 과장님의 정년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기석 과장님 퇴임을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등단 시인이시기도 하니까 퇴직 이후에도 활발한 작품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자, 오늘은 옥천군 천기석 환경과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족관계부터 이제 또 어린 시절까지 듣겠습니다. 부탁 예. 풀어주시죠. 네네. 저는 군동면 막지리가 고향입니다. 우리 막지리는 두 개의 마을로 나눠 있는데 맥기하고 장고개라는 마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지리는 흙이 무척이나 까맸어요. 그래가지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지, 흙도 까맣지, 그러니까 완전히 깡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농지도 한계가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129세대에 750명이 거주하는 큰 마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가족들도 많이 자녀들도 낳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요. 다들 도회지로 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6년을 학교를 다녔고요. 중학교 때는 나룻배 타고 배 타고 이렇게 정거장이라는 옥천까지 나와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대청댐이 수몰이 되면서 많은 집들이 이사를 갔고요. 저도 여기 옥천읍 삼양리에 아버지께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는 인문고를 가는 걸 무척이나 반대하셨어요. 그곳에 가면은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그런 이미지가 옛날 분들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옥천 공고를 가게 됐는데 공고를 가려니까 제가 기계 만지는 거에 엄청 서툴러요. 일명 기계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과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기계를 전혀 만지지 않는 그런 토목과를 지원하게 돼서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토목과가 저한테는 적성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두 개를 따가지고 졸업할 때는 기능상 수상 대표자로 이렇게 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고를 졸업하니까 이제 군대를 가라는데 제가 배우고자 하는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입학금만 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다 다니겠다고 해서 동대구에 있는 경북공전을 갔어요. 제가 경북공전을 가게 된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나 혼자 한번 뭔가 해보자 그런 오기가 발동했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야간 대학을 갔는데 낮에는 이제 건설 현장이나
그때는 의류업체가 또 대구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 의류업체를 다니면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아직도 배움이 부족하다는 그런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대전에 있는 개방대학이 그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대전 개방대학에 편입학 시험을 봐서 또 거기에 가게 됐는데 부모님은 또 대학을 간다고 원망을 하셨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서울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공병참모부에 근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 보다 이제 풀수록 이제 재미가 솔솔 납니다. 그럼 공무원을 이제 들어오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금방 얘기했던 서울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공병참모부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서울에 있는 그 공병참모부는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부대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제가 서울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서울시청에서 지적직 공무원을 200명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그 자격증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개월 만에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서 이제 제대를 하고 왔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아직 제가 대학도 1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제가 연말까지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하겠습니다. 남은 4개월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도서관으로 그때는 옥천중학교 앞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적공사 공채 1기 시험을 그때 뽑더라고요. 서울신문에 그런 공고가 되는데 그걸 봐가지고 제가 지적공사 공채 1기 시험에 합격해서 충남 논산에 있는 논산출장소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 낮에는 이렇게 논두렁 밭두렁을 뛰어다니면서 측량을 한다는 게 참으로 힘들고 좀 고달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토목직인데 토목과를 나왔는데 토목직 공무원을 한번 해보자. 33년간의 토목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보람이라든지 또 우리 후배 또 토목직 공무원 할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예, 예, 있습니다. 제가 공고 토목과를 가게 된 것도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배우자 하는 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고 가서도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해서 두 개를 취득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토목에 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33년간 토목직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내를 다니다 보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이렇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면에서는 마을 안길이나 하수도, 농로포장, 간이상수도 등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였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옥천읍의 그 하수관거 BTL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했고요.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개발 팀장을 할 때는 권역 사업 다섯 군데를 추진하였고요. 셋들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큰 마을, 큰 사업을 많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계 팀장을 하면서는 수변구역 해제라든지 우리 지금 친환경 도선 띄우는 이런 사업을 그때 추진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환경과장으로 와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게 돼서 너무나 뿌듯하고요.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팀장을 하면서는 샛들 사업과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서 지금 청성 주거 플랫폼하고 안남면 만남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균형개발팀장을 하면서 공모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한 사업 100%가 거의 다 선정되는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한 동료 직원들이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타임에서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옥천군에서 근무를 제일 잘하고 예산을 제일 많이 가져오시는 과장님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찬인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아주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사업에 도전하면 그거를 반드시 따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우리 팀원으로 같이 근무했던 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노력한 결과지 저 혼자만의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른 분야를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요. 시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으로 등단하셨다고 들었는데 시인 등단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는 그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 스토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찍고 이렇게 시를 적어서 올렸는데 친구의 지인께서 이렇게 방에 놀러 와가지고 시가 아름답고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시인으로 등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는 데도 없기 때문에 어디 시인 등단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산에 있는 낙동강 시민문학에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공모를 하게 됐는데 시를 다섯 편을 공모했는데 세 편이 이렇게 선정되어서 제가 시인에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13년 8월 17일 부산에 가서 등단패를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그때 제가 시인이 된 거는 무슨 국문학과도 나온 것도 아니고 전문가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이런 막질이라는 그런 자산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타임에서 이제 시 한 편을 낭송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대표적인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보리밭 봄바람은 아지랑이를 피어물고 종달새는 밥비 하늘에 오르내린다. 금강 언덕에 푸른 비단을 깔고 시냇물처럼 넘실대던 청보리밭에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재지빈장 쉬엄쉬엄 지나가고 휘영청 달빛이 부서지는 밤이면 풀필이 꺾어 불며 보리밭에서 뛰놀던 조물애기들의 아련한 속삭임 고개 내민 이삭이 한알 한알 맺혀 금단을 깐 이불을 펼칠 때 홀로 선 미루나무 위로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는지 까치는 요란하게 소리쳐 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시를 짓게 된 또 사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 고향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분면 막질입니다. 이곳에는 금강변에 청보리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요.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이곳에 오시면서 여기를 맥개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보리맥자에 신의 개자를 써서 맥개라 하셨는데 이곳에 보리밭 물결 한 줄기, 금강 물결 한 줄기 그렇게 두 줄기의 금강 물결이 흐르던 아름다운 고장이 되겠습니다. 아, 표현이 뭐 너무 아름답고요.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좀 질문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쉽죠? 예. 33년 생활을 기억에 남기고 이제 떠나실 텐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무척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에는 뭐 5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하는 그런 초스피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공직에 이렇게 들어와서 근무하면서 저는 우리 군민들을 잘 모시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보람된 일은 6년에 걸쳐서 수변구역 해제하는 것을 추진을 하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그 계란이로
바위치기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4월 30일에 금년도 4월 30일에 환경부 고시가 개정되어서 수변구역이 적게나마 이렇게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뿌듯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청호에 지금 친환경 도선을 띄우게 된 것도 너무나 큰 보람입니다. 그동안에 이 대청호에 선박이라는 것은 마을 도선 빼놓고는 전혀 운항이 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한 이곳 옥천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친환경 전기 도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옥천은 대청으로 인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규제를 조금이나마 주민들에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애증의 대청호가 우리의 품 안에 들어왔다는 그런 뿌듯함이 있습니다. 자, 천기석은 어떤 사람이다? 천기석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머리는 그거에 따르지 못하지만 항상 노력해가지고 그 길을 이끌고 왔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 군민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에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사람이 한다고 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거기에 장벽을 세워놓고 하면 일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민의 편에 서서 항상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 이제 퇴임 후 계획을 듣겠습니다. 퇴임 후 계획은 제가 좀 눈앞이 조금 이슬이 맺히려고 하네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퇴임을 하면 저는 일단 고향에 집을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5년째 살고 있는데, 우선 고향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동네에 만들어 놓은 잔디밭 관리도 있고요. 도선 운항도 있고, 2.5km 되는 진입로 풀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가 지금 70세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동네를 위해서 작은 일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옥천군에 필요하다면은 제가 군민을 위해서도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공무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듣겠습니다. 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제 내려놓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주변에서 많이 돌봐주고 이끌어주신 선배님 공무원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황규철 군수님, 제가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환경과장으로 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면은 요새 민원인들도 상당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지만, 열심히 꿋꿋이 해나가면 저와 같은 무사하게 퇴임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응원해준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 둘, 또한 형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군유소 힐링대담입니다. 오늘은 천기석 옥천군 환경과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